자, 제가 지금 얼음 트랩이 하나 생겼잖아요.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무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무기일지 살펴보도록 합시다. 과연 이 얼음 트랩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. 여사는 여기다 한번 떨궈 볼게요. 오! 떨어뜨리니까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좀 이상해졌어요. 트랩인 거 보니까 약간 밝게 하는 그런 무기인 것 같거든요. 아, 깜짝이야. 아, 좀 사라지려면 곱게 사라지시지. 제가 이거를 밟으면? 뭐, 별 반응 없는데요? 상상도 못한 얼음. 어,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잠깐만. 그러면은, 이거를 바깥에다 쓰면은 할머니를 그대로 얼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. 좋아요. 할머니 한번 얼려봅시다. 자, 할머니가 부활하는 각을 보고 트랩을 딱 설치를 해놨거든요? 이 트랩, 제대로 다 작동할지 한번 봅시다. 저번에는 이거 호신용 스프레이랑 해가지고 할머니 잠깐, 에에! 아하! 약간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, 이번에는 할머니를 또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지! 오, 오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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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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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 할머니 그거 밟아주세요 깔끔하게 와우 그대로 할머니가 얼어버렸다 오 마이 갓 할머니가 그대로 아이스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 실화냐? 할머니가 얼어가지고 그대로 깨져버립니다. 와, 이거 좀 잔인한데? 아니, 이때까지 할머니 괴롭히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저도 할머니의 덫에 대항해서 저도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둘 수가 있는 거네요. 물론, 저도 밟으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. 예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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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자, 다시 한번 아주 깔끔하게 트랩을 설치해서 그대로 밟으면, 와! 영, 선체로 죽었다. 그랜이를 얼어서 보내버리는 날이 올 줄이야. 이거를 이제, 톡. 와우! 아호! 오, 오, 오. 오 마이 갓! 자,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추가된, 예, 얼음 트랩 위력 한번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자, 우리 여러분들, 안녕!